이번에는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버리지도 않은 쓰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었다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2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가 집 앞에 내어둔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던 겁니다. 구청이 보내준 사진 속엔 썩은 채소 같은 음식물 쓰레기부터 치킨 상자며 달걀 껍데기, 마스크 같은 일반 쓰레기도 잔뜩 섞여 있습니다. 양배추 같은 음식물 쓰레기, 사실 제가 먹지도 않은 것들을 제가 버렸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 좀 억울하고 황당스럽죠. 김 씨는 자신이 내놓은 봉투에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넣은 것 같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억울하다 하는데 운송장을 하나 증거로 대면서 이게 마치 제가 버린 거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황당스러웠고. 구청에 이의제기를 해도 CCTV 같은 명확한 증거 없이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 지난해 서울의 한 자치구는 4,700건의 무단 투기를 단속했는데 그중 380건에 대해 이의제기가 접수됐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감액이나 계도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기준은 들쭉날쭉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넣는 걸 막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쓰레기를 여지 않게 비닐테이프로 위에를 X자로 해갖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시는 현재 9천 대가 넘는 무단 투기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